그럼 한재흥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주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우주입니다. 그래서 발사체, 위성, 우주탐사,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투어리즘 또는 요즘 뭐 스페이스 웨더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분야들이 또 약간 전략적인 면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소위 그 기존 우주가 있어요. 엄청난 비용 들이고 엄청난 고가의 시스템 개발하는 거. 그런데 그게 요즘 소위 뉴 스페이스란 말을 하고요.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고요. 점점 경제적인 밸류를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큰 거 하나 잘 만든 게 아니고 조그만 것들 많이 만들려서 이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점점 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새로운 나라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작년 6월 21일 오후 4시경인데요. 이게 KSLV2, 아까 그 러시아는 KSLV1입니다. 러시아랑 같이 한 거는. 이건 정말 100%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. 여기 엔진 보시면은 이제 엔진 75톤 엔진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쏘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쏘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. 이 다음 영상들이 예, 실제로 발사하는 광경이고요. 카이스트가 이렇게 우리나라 우주를 시작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 레거시를 잘 정말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인공위성 연구소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. 지금 우리별 1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오셔서 최근에 발사한 건 2018년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1호라는 걸 발사를 했고요. 그리고 올 봄에 그 발사하는 KSLV2라는 한국형 발사체에 지금 3차 발사가 5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. 거기에 메인 탑재체가 얘입니다.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인데요. 신동윤이라는 친구가 제가 학과장 때 학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. 이 친구는 우리가 특기생으로 뽑은 친구예요.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냥 동아리 좀 지원해달라. 왜냐하면 제가 학부 이카루스라고 그 무인기 동아리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그 학생들 활동을 도와줬었습니다. 그런데 이카루스 얘기를 하면서 뭘 하고 싶나 했더니 비행기에다가 이상한 로켓 엔진을 달고 잡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다 무인기를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오더니 저한테 실토를 하는데 자기는 로켓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로켓 엔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들었습니다. 금방 알 수 있었어요. 아 얘는 저보다 10배쯤 똑똑하네요. 그리고 꿈이 저보다 한 50배쯤 크네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이게요,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. 처음. 소형위성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발사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요, 올해 발사체 윗단만 단독 발사를 할 겁니다. 발사할 때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 내렸어요. 제주 서쪽 어디 사기로 했고요. 지금 제가 우주연구원을 추진 중인데요. 우리 학교의 새로운 분야들, 특히 전산에 예를 들면 보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위성 통신에서 그거 해킹해서 가져가 봐요. 어떻게 돼요?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우주도 막 스페이스 바이오, 우주 신약, 우주인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주연구원은 지금 이런 구성인데요. 이게 잘하면 우주인력 양성센터부터 먼저 생길 것 같고요. 이게 인공위성 연구소인데요. 학교 옆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우리나라 우주는요. 사실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견제도 많고 선진국에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았습니다. 늦게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취를 했고요. 그렇지만은 또 한 번 큰 변화와 도약이 필요할 때입니다.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카이스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지금 대전 우주 클러스터 사업과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